요즘 대선 때문에 난리잖아요. 두 달인가 세달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뭐 이재명 씨라든지 뭐 윤석열 씨라든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유튜브상에 무당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저는 궁금해서 안철수 씨가 안철수. 왜 대선에 계속 나오는지. 왜냐면 궁금하세요, 그게?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대통령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데, 저도 운이 없다고 봐요. 예, 무당이 아닌 저도 일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아,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좀 느끼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나오시길래 도대체 왜 나오시는지 신점으로 봤을 때,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그냥 제 느낌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책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냥 지금 다져져 있고 몇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룰 같은 것들을 깨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거고. 네. 예. 네. 그게 뭐냐면 이분 시점 자체가 저희 그냥 서민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층 계층이 아래이신 분들 그 시점이랑 좀 같은 경향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시점이 높다 보니까 겉으로는 저희 나라, 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 죄송해요. 네. 아, 나안 할래. 안 하고 이거. 짜증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하세요. 예. 네. 예. 네. 거기부터. 예. 네. 하세요. 빨리. 뭐라고 얘기했죠? 말이 갑자기 나한테 왜 물어봤 그거를. 아, 다른 후보님들은, 네. 서민들 시점으로 뭔가 공약을 내세우긴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다 봤을 때는 윗분들 위주의 좋은 쪽으로 가지,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안철수 후보님은 그거를 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고 이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거 맞는데, 또, 전체적인 나라 면으로 보자면 또 그게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몰라요. 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냥 네.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크기는 크나 실질적으로 큰 사람이 돼서 그 그릇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금전적으로 뭐 관련돼서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관여가 되면은 되게 이름을 떨치고 되게 좋은 사람이 될 건데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닌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러면 혹여나 이분이 뭐 다음 대선도 있고 다다음 대선도 있고 이제 여러 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쵸.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쵸. 대통령이 될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신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요번에 말고요. 네. 한 60%? 될수 있다? 60%? 근데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될 가능성의 그뭐 1, 2, 3위 순위까지는 갈수 있으나 네. 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신점을 봤을 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이거 박제돼요. 틀리면 제가 저기 산에 가서 한 3년 있다 나와야 될것 같아요. 공부하냐고 올게요.